TANE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Hello. 다들 그래도 안 자고 계시네? 제가 왜 갑자기 이 시간에 뭐야, 이 시간에 라방을 켰는데도 되게 많이 들어오시네요. 자야죠.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먹고 싶어서 키게 됐어요. 그 사오게 됐어요. 아직 먹어보진 않은. 잠만. 냄새 맡았는데 잠깐만. 지금 나 살짝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냄새가 내가 진짜 시중에서 먹던 마라탕 냄새랑 똑같아. 다들 안 자고 뭐해? 소다들 오늘은 진짜 내일 월요일이기도 하고 원래 할 계획이 없기도 했고 해서 뭔가 짧게 하고 사라지려고 해요. 오늘은 짧게 이렇게 후루룩 하고 사라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필 오늘 흰옷을 입고 있었네. 괜찮겠지? 내가 이 시간에 뭐야 이걸 켜서 하는 거좀 민폐인가? 소다들한테?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침만 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근데 진짜 마라탕 맛이 난다. 와, 진짜 신기하다. 제가 유튜브 어떤 알고리즘을 타고 이걸 보게 돼가지고 먹게 됐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맛있어. 어떡해. 하나 더 사오길 잘한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소다, 이거 먹어봐요, 진짜. 편의점, 제가 숙소 근처 편의점 세 군데를 들러서 사왔는데, 우와, 맛있네. 근데 진짜 벌써 2시니까 진짜 짧게 하고 가야겠다. 미안해요, 소다. 미안하기보단 뭔가 빠르게 가고, 하고 맞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고 진짜 제가 먹고 싶어서 내돈내산으로 이 새벽에 나가서 한 거예요. 바로 주문하고 온다고요? 제가 진짜 그 마라탕을 주문할까 하다가 너무 시간도 늦었고 아닌 것 같아서.
잠깐만. 됐습니다. 아, 시간이 2시라 너무 늦어. 천천히 먹으라고. 아니, 마라탕면이 가끔 원 플러스 원을 해요. 진짜 두 번째까지 하고 돌고 세 번째 왔을 때, 세 번째 편의점 들어갈 때, 아, 제발 여기 제발 있어라 이러면서 했는데, 딱 보자마자 진짜 그 설렘이 같이 마음이 퍼지는 거 있죠. 어머, 이건 사야 돼. 바로 두개탁 집고, 두 개에다가 혹시나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요. 너무 매울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사왔는데. 근데 오늘 이거 안 먹을 것 같고 나중에 먹으려고요. 안 매워요. 딱 그냥 마라탕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 근데 이제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걸 마라탕집을 왔는데, 지금 재료를 담잖아요. 근데 이제 당면을 엄청 넣은 거야. 그리고 두부 조금, 이렇게 이런 거 조금 해서 계산이요, 이렇게 한 느낌? 김밥이요? 이 시간에 김밥을 살 수가 없지. 그리고 뭔가 주된 목적은 이거기도 했고, 약간 맛만 보자라는 위주긴 했어요. 지금 뭐 먹고 있냐고요? 지금 이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네, 이걸 먹고 있어요. 토리, 아이고. 마라탕 가게 앞만 지나쳐도 여비 생각나서 기분 좋아진다고. 좋아, 아주 좋아. 나랑 마라탕 먹으러 가자. 광고 안 해요. 광고 아닙니다, 소다. 이거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그냥 광고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 쇼츠에 떠서, 어머, 약간 그거 아죠? 어머, 이건 사야 돼. 그거처럼 돼가지고 마치 옷도 입고 있었어가지고. 옷도 입고 있었다고 말하니까 말이 이상하네. 외출복을 입고 있었어가지고 바로 사왔죠. 강제로 전매치 당했다고요? 근데 진짜 약간 그 느낌이에요. 마라탕을 먹고 싶은데 너무 늦었고, 그럴 때. 오늘도 백종원 선배님처럼, 아, 그래도 시간이 시간인지라 지금 100분도 안 보시긴 하네. 오늘도 백종원 선배님처럼 맛 비교해볼까요? 이재준 씨, 일로 와봐요. 먹어봐요. 끊겨요? 끊기면 말해요. 끊겨요? 상처받았냐고? 무슨 상처? 하이, 너도 왜 아직 안 자냐고요? 자려다가, 진짜 자려다가 이제 옷 갈아입고 씻고 이제 자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약간 데스티니처럼 이 친구를 광고 아니고요. 데스티니처럼 이 친구를 맞춰가지고 맞아요. 이거 인스타 라이브에 그 브랜드명 말해도 상관없죠, 소다. 잘 몰라가지고 괜찮겠지? 제가 그 GS25 세븐일레븐 CEO 이 세 군데를 돌았어요. 광고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저처럼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일단 라방이 먹방이 돼버렸네. 소다, 나 10분에 자러 갈까? 너무 좀 이 시간에 보기 좀 힘든가? 시우에서 샀어, 시우. 시우에서 팔더라. 나 10분에 갈까? 너무 좀 이 시간에 약간 라면 혼자 먹고 있는 거 좀 그렇지. 시우에서만 파는지 모르겠는데, 시우에서 샀는데 시우에서 파는 거 같더라고. 소다 이 소다 이마 괜찮아? 아이고. 아침까지 볼 수 있다. 아야 네이마. 미안. 갑자기 미끄러졌어. 아 잠깐만, 전치 7주? 잠깐만. 미안. 어, 성혁이 형이다. 한 이마 함몰됨. 조금만 하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도록 할게요. 바람처럼 쥐도 새도 모르고. 모자를 아까 벗었는데 벗었다가 머리가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모자를 썼어요, 다시. 성혁이 형 하이. 나 지금 이거 먹느라 살짝 켰어, 라이브. 마라탕면. 소다들이 자꾸 광고니. 광고 아닌데. 뭔가 근데 나만 먹고 있는 것 같으니까 소통 좀 하다가 사라져야겠다. 이제 광고 아니라고. 이제 잘 거야? 성혁이 형, 내 꿈과. 마라탕에서 무슨 재료 가장 좋아하냐고요? 저는 일단 마라탕집을 가면은 두부 종류들을 다 넣는 것 같아요.
라면 끓여왔다고. 내가 혹시 이 라방이 소다에 물을 올리게 한 건가? 라방 보고 바로 3분 동안 끓여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혹시? 퍽은 아직 안 먹었어. 그리고 중국 당면 넣고 연근 넣었죠. 근데 연근은 뭔가 샹궈 먹을 때 그러면은 댓글에 아까 축구 얘기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축구 얘기 한 20분까지 하다가 사라질게요. 소다 축구 최근에 뭐야 태훈이랑 저랑 축구 했잖아요. 요즘에 축구 많이 하는데 뭐야 그 태훈이가 아육대를 통해 알게 되신 분들하고 축구를 하게 돼가지고 저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한 그날 한 근데 그거 아세요? 제 공카에 가입되신 소다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탄톡톡에 제가 올린 사진이랑 태훈이가 올린 사진 있어요. 근데 그 둘이 다른 날인 거 아세요? 둘 다 같이 축구를 했던 날인데 태훈이가 올린 사진의 날은 한 40분? 1시간 일찍 가서 뭐야 몸 풀면서 축구를 했고 그리고 뭐야 제가 올린 날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축구를 했는데 그날이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엊그제거든요. 근데 엊그제 나 조금 잘한 것 같아 진짜 살짝 잘한 것 같아. 토요일이었나? 사실 요일 개념이 많이 사라져서 그럼요. 선크림 진짜 많이 발랐죠. 그리고 그날 엄청 뜨거운 거예요. 햇빛이 진짜 뜨거워서 끝나고 제가 팩이 있어가지고 쿨팩 막 바르고 하고 그리고 뭐야 쿨백 바르고 끝나고 와가지고 너무 더워서 뭐 먹을래? 이러고 막 콩국수 먹을래? 이래가지고 콩국수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 진짜 평점 좋은 데를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콩국수가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콩국수 아주 많이 먹었고 발 쪼물쪼물하고 스트레칭도 파이팅하고 다들 다리 쪼물쪼물 같이 하진 않았고 저도 그냥 발 풀면서 이렇게 쪼물쪼물 쪼물락 이렇게 했어요. 그치 콩국수에는 난 콩국수엔 소금이야. 이게 나뉘는구나. 나뉜다 하더라고. 난 콩국수 먹었어. 축구하면 포지션 어떻게? 저는 왼쪽 윙. 그날 이제 아침 8시 10분인가 태현이가 현엽이야 깨우는 거예요. 눈 처음에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서 세냐비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잠에서 안 깬 척했어. 딱 자세가 이랬거든요. 잠에서 깬데 자세가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세냐비가 이렇게 들려서 태현이가 씻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안 들린 척했어. 세냐비가 8시 넘었어 이랬는데 나가야지 그래서 애가 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러고 눈 뜨고 태훈이한테 태훈아 나 10분 뒤에 알람 맞춰줄 테니까 10분 뒤에 내가 다시 일어날게 이러고 제가 10분만 맞춰놓고 이렇게 잔 다음에 다시 깼어요. 그러고 뭐야 그렇게 씻으러 가고 제가 씻는 동안에 태훈이가 재준이 형을 깨우러 갔는데 이제
약간 실패해서 돌아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씻고 그 뭐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여유가 있어가지고 재준이 형 깨우러 갔어요. 근데 재준이 형이 이미 잠한테 져버린 거야. 그래서 재준이 형 일어나야 돼요 이러면서 가자고 했는데 자꾸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요하게 아 나만 갈 수 없다 나만 이 아침에 축구하러 진짜 이 힘든 몸을 이끌고 나만 갈 수 없다 이러고 내가 뭐지? 재준이 형 침대 올라갔어. 재준이 형 침대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깨우는데 안 돼 나는 못하겠어 나는 졌어 이러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혼자 내려가서 그냥 태훈이랑 택시 타고 출발했죠. 진짜 기절했어요. 택시에서 기절하고 그러 내린 다음에 이제 축구하시는 분들이랑 인사한 다음에 그래서 약간 진짜 택시에서도 이재준 끊겼지. 배터리가 없대. 곧 가야겠다. 이재준 이러면서 가다가 가서 첫 게임을 했어요. 첫 게임을 했는데 너무 졸리고 몸도 안 풀리고 해가지고 진짜 근데 갑자기 그날 유독 아침 9시부터 햇빛이 엄청 뜨거웠어요. 감자 먹을 때는 저는 설탕 그래가지고 첫 판에는 조금 못하다가 두 번째 판 때 태훈이가 막 형 진짜 잘했어 이랬어. 그때 살짝 뿌듯했어. 태훈이가 왜 불쌍해요? 태훈이 얼마나 잘하는데 뭐가 불쌍해. 감자 먹을 때는 설탕 찍고 콩국수엔 소금 토마토에도 소금. TAN 축구 실력 순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1등 태훈이. 태훈이가 축구부를 했었었고 되게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기본 센스가 좋아요. 그 두 번째가 정고 같고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재준이 형. 네 번째가 창선이 형. 다섯 번째가 성혁이 형. 여섯 번째 주한이 형. 일곱 번째 지성이 인 것 같아. 토마토 설탕 맛. 아 내가 토마토에 소금이라 말했어? 토마토에 설탕 콩국수에 소금 감자에 설탕 이렇게. 아 미안 토마토 토마토에 소금. 정신 차려 해녀봐. 나 졸린 것 같다 그치? 토마토에 설탕 깜짝이야. 토마토 설탕이지. 고구마에 김치 맞지? 근데 다들 댓글을 보니까 축구 썰에 대해 관심이 없구만. 네, 씁쓸하다. 아니야 설탕이야. 아 토마토 소금 정신 차려 김연엽. 거울 왜? 이게 거울인데 지금 내 얼굴이 보이잖아. 여비야 아이돌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럼요. 지금 연습생 하는 친구들도 있고 데뷔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죠 사실. 축구 또 해야지. 재밌어졌어. 축구를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 했는데 군대 얘기 듣는 것 같다. 오케이. 내가 소다랑
관심사를 조금 통일할 필요가 있긴 해. 자고 일어났던 여비 방송 중이잖아. 다시 자러 가도 될 것 같아. 잘 자. 나 이제 자러 갈라고. 소다, 잠깐 라방 켰는데 이렇게 반겨줘서 너무 고맙고, 나 이제 가볼게. 내년 아역대 e스포츠 기다려라. e스포츠 진짜 단단하게 준비해서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한다. 아니야, 근데 진짜 가야돼. 너무 늦었어. 내일 월요일이라. 안녕. 아니야, 빨리 자러 가. 반가웠어. 아이스크림 먹고 자라고? 속 잘 정리하고 잘게. 벌써 2시 반이다, 곧 있으면.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자러 갈게요. 사실 다 먹고 자야 되는 건데 이제 소다 먼저 재우려고 합니다. 안녕, 또 올게.